등록판 들고 연락 주시면 차고지에서 장착해가지고 출고해드릴게요. 네. 그때는 뭐 보험하고 이전비하고 다 납부된 상태니까. 네. 그럼 제가 뭐 따로 할 거는 없는 거죠? 네. 6.6에 5초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이전 서류는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네네. 그쪽으로 인수사에다가 바로 보내면 되겠네요. 아, 네. 나머지 금액을 아침에 제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나온다고 해서 은행에다 대출 신청해놨어요? 예, 네, 그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24시간 안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오면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러시면 차량은 예. 재정 금액이 이게 소모적인 것들은 본인이 좀 손봐야 되고요. 오일류 같은 거 엔진 미션은 저희가 보증을 해줘요. 차는 크게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할 정도고 아마 AS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됐잖아요. 1년 정도 남았어요. 보증 받을 수 있어요. 그럼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네. 이전 서류 꾸며서 네네. 인수회사 등기받을 주소에다가 네네. 주소 주시면 제가 번호판도 탈거해서 번호판도 같이 보낼 거거든요. 아, 운수사로. 네, 네. 다 거기서 다 이전이 끝나면 번호판 새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번호판 들고 연락 주시면 차고지에서 장착해가지고 출고해드릴게요. 아, 네. 그때는 뭐 보험하고 이전비하고 다 납부된 상태니까. 네. 그럼 제가 뭐 따로 할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 이전 서류 다 보내고. 아, 맞아.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노선은 어디 다니세요? 지금 일단 그게 빨리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지금 자리가 어차피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정 노선 생기고 아니면 거기 기사님들이랑 코스를 바꿔서 뭐 김포로 갈 수도 있고 인공지로 무사고에서 뭐 단순 수리조차 없어요. 있으면 이상한 사고는 당연히 없고 차량이 안 맞으면 법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전해서 네. 다 되면 몇 시에 오신다고 저랑 통화하고 아, 네. 네. 시간 맞춰서 일로 오시면 넘버 장착해서 출고를 해드릴게요. 그것만 다 되면 네. 바로 이전 서류 준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차량에 뭐 서비스 이런 거? 따로 차는 그런 거 따로 서비스 나가는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차는. 다 있다고 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오일 같은 건 저희가 안 갈아줘요. 야, 네네. 네, 이유가 본인이 이제 가서 이제 체크하면서 오일 갈면서 다른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네,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아, 네네. 디젤들은 뭐 어제 갈았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색깔이 변하면 네네. 오일류는 한번 싹 갈고 네네.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타이어도 괜찮고 뭐 갈 게 없어요. 네네. 도장은 또 막혀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지동이니까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같이 해서